역시 뭐든 핫해요. 여기는 뭔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풍에 달려가지고 저기서 뭐가 막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격해주세요. 반격 반격.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방탈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보령 머드축제 왔습니다. 제가 축제 전문인데 오늘 머드축제 하러 제가 보령까지 달려왔는데 자 여기 만남의 간장 있는 쪽으로 저쪽이 이제 해변이고 자 7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토요일인데 어제 금요일부터 여기가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아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 제가 생생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직방탈 머드. 자 여기 보시면 대천 해수욕장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사실 대천은 많이 와봤는데 머드 축제는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뭘 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게 뭡니까? 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야 여기 뭡니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머드는 핫해요. 야, 야 이걸 보니까 여기가 이게 머드 가족입니다. 야 이게 알고 봤더니 머드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자 저쪽은 아시다시피 조개 하는데 이렇게 밤 되면 여기 조개 난리도 아니죠? 자 바로 옆에 이렇게 해변이 있는 거고 야 오 머드 공연도 하고 아 여기 연습하고 계신 건가 보다. 오 야 머드를 발라주십니다 지금. 길에서부터 벌써부터 머드를 발라주고 계세요. 어, 조심하십시오. 자 대천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아이고 야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이쪽에서 이렇게 뭐 군데군데 행사장이 있겠죠. 제가 생생하게 한번 찾아는 드리겠습니다. 아유 근데 뭐 아직까지 크게 발견은 못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 보트 타려고 저거 되게 재밌는 건데 사람들 저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려고 숙박을 예약을 했는데 왜 보이십니까? 이런데 호텔 같은 거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데가 1박이 지금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죄다 올랐어요. 야 물론 뭐 휴가철이기도 하지만은 어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갈매기가 여기. 야 너 왜 여기 이러고 있니? 어? 너 여기서 뭐해? 네 날라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귀여운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요건 또 뭡니까? 머드 페스티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운행을 하나 보구나. 머드 트레인. 자 지금은 아직 운영은 안 하는데 오 3량짜리 3량짜리입니다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나봐요. 자 여러분 대천이 보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런 숙박시설 같은 것도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25만원 30만원 해도 한 번쯤은 묵을 만한 것 같아요. 아우 카페숍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자 이제 슬슬 행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행사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맥주입니다. 대춘 브루월이라고. 외국인들 역시 맥주 너무 좋아해요. 7,000원이네 하나에. 그리고 전통주도 있고 머드빵도 있고. 여러분 막걸리 물총이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막걸리가 나가는 건가 봐요. 여기는 부첼 하나 주시고 여기는 순천 국제정원 발람회 이런 것도 홍보 부스도 있네요. 자 이제 메인으로 왔습니다. 메인 광장에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뭔가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야 뭔가 공연 같은 거 하나 봅니다. 야.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안내판이 되어 있는데 해변은 그냥 쫙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메인, 여기가 메인 광장이니까 메인 광장 오셔가지고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머드 광장. 야 여기 오니까 뭔가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공연도 하고 있고. 요. 자 이런 식으로 행사 일정표 21일부터 쭉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참고하셨다가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여기도 타일랜드 이런 홍보 부스군요. 뭐 이상한 걸 하고 있습니다. 안에 이런 게 막 사진 찍는 데도 있고. 야. 헬로. 아 여러분 지금 음악 나오는 게 라이브 연주했어요. 라이브. 와 라이브로 치고 계십니다. 야 멋지다. 이것도 향도 여기 오셔가지고 팔로우 하면은 이런 또 선물을 주시네요. 야 너무 좋다 여기. 감사합니다. 땡큐. 자 저쪽에 보시면 지금 뭔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난리 났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메인 광장인데 사람들 진짜 너무 좋네요. 자 보시면은 지금 와 외국인이 더 많아요. 야 역시 머드 축제는 외국인들이 더 좋아한답니다. 여기도 보시고 저기도 보십시오. 야, 자 여기가 이제 안내소인가 봅니다. 이쪽이 입구고요.
자, 요쪽이 이제 입장하는 곳이에요. 머드 페스티벌. 자, 여기가 머드 광장이고요. 자, 이쪽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야, 풍선도 있고. 자, 여기 티켓은 인터넷으로 예매 가능하고요. 홈페이지 가시면 이쪽에 매표소 오셔가지고 팔찌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가 매표소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금액을 보시면 주중에는 10,000원, 주말에는 14,000원입니다. 요. 자, 이런 데 보시면은 군데군데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면은 이런 세제도 줍니다. 자, 이렇게 수시로 또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러 오시면 돼요. 야, 오, 이제 뭔가를 또 합니다. 야, 뭡니까? 공연을 또 시작했습니다. 야, 뭔가 멋있는 분들이 올라왔어요. 오, 야, 전통 공연. 자, 이렇게 공연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아까 저쪽에 계셨던 분들이네. 야. 자, 오늘 좀 비가 와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비가 오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좀 놀기 나쁘잖아요. 그래서 비 오기 전까지 놀면 될 것 같고, 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거는 설치가 좀 덜 됐네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피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쪽 뒤편으로 왔는데, 아이고, 공연 아주 그냥, 어느 나라지? 필리핀인가? 오. 자, 여기는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여러분들 놀러 오십시오. 야, 장난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바다의 여인입니다. 진흙을 아주 그냥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런 여러 가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쪽 무대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오픈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저기 보면 구명조끼 같은 걸 왜 입고 계시지? 아무튼 저렇게 해가지고 뭔가 행사 같은 것도 저런 식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나 봅니다. 야. 자, 지금 공연이 끝났는데 3시 반에 또 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공연이 틈틈이 이렇게 일어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노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계속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36유기농 코너에서 멜론 두유를 한번 먹어봤는데, 어우, 이거 멜론 맛 좋네요. 이거 막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멜론 두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협찬을 하나 봅니다. 36에서도 하고 하나은행에서도 하고. 그리고 몰카는 금지랍니다, 여러분. 막 찍으시면 안 됩니다. 막 가셔가지고 막 망원렌즈로 땡겨가지고 막 신체 부위 이런 거 촬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건너편에 스타벅스가 아주 멋진 게 생겼네요. 3층짜리. 와우, 루프탑도 있고. 자, 이제 안에서 이렇게 행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부스 같은 거 하나 마련해가지고 군데군데 저런 것도 있고. 야, 저거 재밌겠다. 저거는 뭐 하는 거지? 저기서 막 나오나 봐요, 밑으로. 오. 자, 이렇게 안내장이 있는데, 어우, 안내장 색깔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오. 자, 이런 식으로 뭐 안내사항 되어 있는데, 운영 시간이 있어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6시까지만 하니까 브레이크 타임도 있구나. 이런 거 마지막 입장은 5시 반입니다.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 바닷가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물품 보관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자, 여기 락커룸에다가 물건 같은 거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나당 2,000원. 아, 보시면은 락커룸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야, 그리고 비밀번호로 되어 있어서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빌리시면 당일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우, 생각보다 엄청 넓기 때문에 한 3명, 4명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쪽에다 물품 보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엔 샤워장 있으니까 샤워도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행사장에서 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면 뭐 외국인들 여기서 씻고, 여기서 따뜻한 물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샤워하시면 돼요. 샤워는 3,000원입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다 앉아 계시는데 앉아서 또 뭔가 하나 봐요. 뭘 하는 걸까요, 여기?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막 뿌리고 이러는 거 하는 건가? 자, 여기는 이렇게 인증샷 찍어주는데요. 와, 여기 기사님이 이런 식으로 저 사진도 찍어주시네. 와. 아, 여기는 뭔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풍선 터뜨리기 게임하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 재밌겠다. 자, 저기는 보시면 지금 통닭처럼 다 매달려가지고 저기서 뭐가 막 쏟아지고, 아, 진흙을 저기서 쏴주나봐요. 통닭처럼. 이야, 빙글빙글빙글 돌리면서. 자, 하트하고 잡고, 그 다음에, 자, 버티기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끝나가지고 내려오네요. 몇 번 하나 봅니다. 빙글빙글 돌리는 거. 여기는 무슨 중부 발전소 해가지고 또 이런 부스가 있네요. 뭐 신기한 거 많네. 이런 거 이제 준비하고 있나 봅니다. 여기는 아까 왔던 데인데 갑자기 축구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와,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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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안 들어갔어. 완전히 어이없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쏘는 거구나. 아이고, 즐겁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캔디 가져가려. 캔디. 자, 외국인 도전! 꼬링! 오, 꼬링 됐습니다. 꼬링. 대박. 선물. 이야, 완전 큰 거 줍니다. 이야. 아, 대박입니다, 여러분. 상품. 이야. 자, 여러분, 저기는 뭡니까?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어요, 저쪽에. 이야, 이 맛에 오는 거죠. 이야, 사람들, 난리도 아닙니다. 어, 이거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하려면 난리 나겠어요, 여러분. 이야, 제가 생생한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도 여기는 지금 거의 뭐 축제 분위기네요. 와우.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뭔가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기서 격투기 같은 거 하는 거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줄 서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이쪽에 보면 행사장이고 이렇게 짠 보시면은 머드 먹자 골목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또 유명한 게 여러분 조개를 무한 리필을 해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절대 조개 그냥 2인 3인 이런 데 드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여기서 무한 리필을 찾아서 드십시오. 모든 집이 다 무한 리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행사하는데 옆에서는 이런 식으로 머드 페인팅도 해주니까 이런 것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요 행사와 별개로 저쪽에서는 이제 건너편 주차장에는 공연을 해요. K-POP 공연 같은 것도 하니까 그런 것도 오실 때 행사 잘 참고해 보셔가지고. 어우, 물도 빠지고. 난리 났다. 야, 여기 물이 나오네, 물이. 반격합니다. 반격 개세. 반격 반격 배경 패. 여러분 출발드리스맨 이창형님이 나왔습니다. 야. 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 게임도 있어요. 이렇게. 뭐야, 아무도 안 해. 야, 기차놀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작을 했었어요. 저희 고려 국제만의 인사법이 있어요. 장난 아니야 이거. 이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쉬는 타이밍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쉬는 시간에는 이제 주변 같은 데 이제 둘러보시고 좀 간식도 드셔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아요. 중부 발전 저기서 그 외국 수산이었구나. 저렇게 그 럭키백을 주는데 외국인들이 몰라서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호객행위를 해가지고 데려간 중입니다. 아까 그 막걸리 차 조금인데 갑자기 댄스를 추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막걸리 시음도 하고 그런 건가 봐요. 어, 막걸리 댄스. 이번에는 순천시에서 또 행사가 있는데 눌렛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어요. 마스크백도 있고. 앞에서 마스크백 한 박스 받았습니다. 이야, 돌려보겠습니다. 한 박스를 향해서. 네, 한 박스를 향해서. 네. 야, 한 박스. 야, 한 박스냐. 아이, 아빠! 아, 마스크네, 마스크. 아, 이거 진짜. 오 마이 갓. 동이감에서 농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골 중에서 몇 골 넣으면 상품을 주는 건가 봐요.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 들어갔고. 오, 백보드 맞죠? 백보드. 밑으로, 밑에서 위로 던져. 오! 그렇지, 그렇지. 백보드. 백보드만 맞죠? 백보드. 오! 백보드, 백보드. 천천히. 백보드, 백보드. 아! 고민형, 고민형. 고민형 없어요? 고민형 제일 큰 거. 야, 대박이다. 아니, 이거 주세요.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 아이고, 아이폰 주세요. 야. 자, 다섯 개를 성공해가지고 선물 세트를 받았습니다. 승하수 5강 만져. 여러분들 도전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비가 오는 대천 머드쇼 2023 보령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 올 때 꼭 오시고요. 여기 와보십시오. 재밌네요. 블록. 꼭 이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구경할 거 많으니까 오셔가지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우, 저희는 이만 철수해야겠습니다. 집방탈 더 좋은 곳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보령. 야, 여러분 난리도 아닙니다. K-POP 페스티벌 사람들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와우. 누굴까요, 이 친구들은? 야,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잘 서서. 아, 저희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아, 맞아요.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생일이래요. 그 생일 전에 보령발 찾아와가지고 원래도 이게 페이퍼스가 신나는 분인데.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드 케이팝 페스티벌. 야, 오늘 비만 안 왔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것 같은데 비 때문에 아쉽네요. 사실 오늘 진짜 여기서 다 같이 즐기고 저희가 음식도 먹고 그러고 싶은데, 진짜로 저희가 음식도 먹고 싶대요. 열심히 무대를 보여드리려는 마음을 꼭 참고 열심히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 조심해요. 잘생겼습니다. 그냥 고개 숨이라도 써요.